네, 안녕하세요. 진영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은퇴 전후에 사전 준비를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은퇴를 하셨든지 아니면 지금 아직 현역 계시지만 곧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우리 괌의 여행 사태도 있었죠. 폭풍이 나서 괌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 같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준비를 해두면 현지에서 훨씬 더 대응하기 좋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은퇴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잘 보람있게, 슬기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좀 많으세요.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로 약간 코로나 블루 같이 뭐를 해도 재미가 없고 뭐 그런 분들도 많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나 편한 분들 이렇게 만나시면 요즘 재미가 어때? 라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답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재미없어. 매일이 똑같아.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집에 가서 뭐 씻고 그냥 저녁 먹고 자고 매일매일 똑같은 그런 약간 지루한 형 이런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어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업무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침에 나가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끝나서 또 집에 와서 또 뭘 하는지 집에 가사를 하든지 혹은 또 뭐 아기를 보든지 육아를 하든지 등등해서 정신없는 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빠서 정신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정신없이 사는 형태입니다. 그 세 번째가 나 요즘 멋에 빠졌어. 재밌어. 라고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에 빠졌다는 것은 평소에 본인이 하던 게 아니고 새로운 종목이나 새로운 취미나 새로운 공부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새롭게 도전해서 알아가는 재미를 요즘 뭐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재밌게 살려면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 요즘 뭐에 빠졌어? 재밌어? 라고 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재밌는지 어떻게 하면 재밌는지 누구랑 같이 놀면 재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미는 뭐 사실은 소박한 재미입니다. 소박한 재미, 생활 속의 재미, 조그만 재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 타러 지하철역에 지하철 에스카레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가자마자 지하철이 딱 오면 아주 기쁘죠. 그 자체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아 오늘 재밌다 아니면 오늘 뭐 오늘 운때가 좋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소한 재미는 무탈한 게 아무 일 없이 탈 없으면 그 자체가 재밌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현역에 계시다가 30년 혹은 뭐 40년 뭐 때에 따라서는 한 50년 또 그렇게 근무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지금 퇴직을 하셔야 되죠. 준비도 하셔야 되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퇴직하고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퇴직 이후에도 생활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그죠? 혹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입사를 해서 입사하기 전까지 한 30년 정도 거의 한 25년에서 30년 정도까지를 사회생활하는 준비 기간으로 30년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회사나 또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짧게는 30년, 20년, 30년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년씩 정도의 현역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현역에서 퇴직을 준비를 하게 되면,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20년, 30년이 기다리고 있죠. 그죠? 20년, 30년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보내서
베테랑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는 사전에 준비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주기를 한번 보시면 한 60 환갑언저리까지는 대부분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직장하고 가족을 위한 그런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나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직장이나 혹은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다가 돈 버는 재미에 혹은 가족들 부양하는 재미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한 환갑언저리쯤 되면 이제 퇴직이 임박한 거죠. 임박에서부터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신청년 인생을 살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지수를 지금 새로 축이 행복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행복이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현역 때 일할 때? 그죠? 아, 일할 때는 사실은 너무 바쁘고 너무 또 정신이 없어서 뭐 행복인지 좋은 줄도 모르고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행복지수 자체는 행복인덱스는 여러분 앞으로 점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2,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신청년 인생을 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갑언저리 계시는 분들 한국에서 기대여명 뭐 기대여명 앞으로 평균 그 생존 연령 아시죠? 죄송하지만 80, 90까지는 다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물리적으로 뭐 의학이 발전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지금 DNA 자체가 지금 80, 90까지는 가도록 평균 날치가 가도록 그렇게 지금 스스로 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위한 신청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 전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건강. 이거는 뭐 누구라도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건강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써?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해? 아니면 좋은 약을 많이 먹어? 아니면 음식 조정을 많이 해야 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럼 건강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준비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돈, 재무. 네. 이 재물을 또 준비를 하려면 여러분들 현역 계실 때는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며서 가능한 수익률이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지금부터는 지금부터의 재무는 아주 안정적이고 아주 원금이 보증되는 그런 형태의 제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무 구조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산, 부동산, 여러분들 재산이 지금 아파트나 가정주택, 그 다음 현금 이렇게 있는데 동산,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조정도 물론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커뮤니티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친구, 그 다음에 직장 친구가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에서는 학교 친구, 직장 친구는 숫자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오랜 동안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커뮤니티, 이게 이제 새로운 취미를 바탕으로 남녀노소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활성화가 은퇴 전 사전 준비의 제일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원시 시대부터 우리가 수렵을 하게 되면 뭐 창을 동물 사냥을 위해서는 창을 던지거나 아니면 돌을 던지거나 그죠? 몸이 재빨라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한 일주일 동안 해서 겨우 한 마리의 수렵을 해오면 또 집에 오면 그 당시도 원시 시대에도 집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여성분이죠. 여성분들이 또 어렵게 그 요리를 잘 해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하루 혹은 일주일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들의 몸 안에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야지만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이요법도 있죠. 그죠? 또 약물요법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뭐 외과요법도 있겠죠. 그 제일 경제적인 방안이 뭐냐? 역시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운동을 생활 속의 운동, 생활 속의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생활 속의 운동은 뭐 여러분 뻔한 이야기입니다. 걷기를 많이 하라. 옛날에는 그 만보 걷기가 한국에서 유행했었죠. 근데 이 만보 걷기가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혹은 20대를 대상으로 하루에 만보 걸으면 건강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황가본절이 은퇴한 시점쯤 되면 이 만보가 아니고 5천보, 6천보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천보, 6천보는 생활 속에서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에 혹시 점심 약속 혹은 저녁 약속 아니면 친구들하고 무슨 미팅 약속이 있으면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 타고 혹은 뭐 버스를 타고 그죠? 현지 장소에 가서 뭐 밥을 먹고 또 친구들이랑 그 볼일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모처럼 또 시내 나간 김에 쇼핑도 좀 가고 아니면 또 이발소 가서 머리도 좀 깎고 그죠? 아니면 또 모처럼 서점에 가서 보고 싶은 책도 한번 사고 사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 운동만 하더라도 4-5천보는 걷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핵심은 걷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외부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외부 활동을 하려면 밖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 혼자 가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밖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고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똑같은 취미생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의 운동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커뮤니티하고 반드시 연관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 물론 돈도 친구도 뭐 명예도 명성도 그죠? 뭐 체력 이렇게 했는데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다 필요한데 은퇴자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 앞으로의 30년을 버틸 체력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 몇 년 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에 있는 유수 기업들의 CEO, 대표이사들한테 앙케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벌써 이제 다들 CEO, 대표이사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된 분들한테 당신이 젊었을 때 뭐 어떤 항목을 좀 더 갖춰놨으면 지금 CEO 하는데 제일 좋겠는가라고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젊었을 때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무슨 회계 기술, 회계 지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마케팅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IT 기술 있잖아요. IT 쪽으로 해서 뭐 파워포인트든지 그런 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항목이 있었고 마지막 항목에 있었으면 체력이 좀 더 잘 갖고 나왔으면 젊었을 때 좋았겠다. 라고 지금 항목이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예, 짐작하시는 바와 제 체력입니다. 왜냐하면 CEO 대표이사가 되어서 마케팅 기술, 회계 지식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 만드는 기술, 마케팅 기법 등등은 잘하는 참모들한테 다 맡기면 위임을 하면 다 가능합니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딴 사람들한테 빌릴 수 없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체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퇴직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 생활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인 체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재무의 변동 준비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제가 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게 지금부터 돈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수익률 높게는 이야기는 아닌 건 아시죠 벌써.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동산 부동산 비율 조정. 이게 사실은 뭐 아파트나 집이 있으면 집을 줄여서 현금화를 더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세 사항은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위험자산 비중 조정해놨는데 위험자산 젊었을 때는 주식이든지 선물옵션, 그죠?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비트코인 등등도 재미로 조금씩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퇴직에 임박한 지금부터는 죄송하지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 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산, 부동산, 이게 이제 선진국의 경우를 지금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이 한국의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1가구당 평균 자산이 뭐 통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90%가 사실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 쉽게 얘기하면 집에 모든 돈이 올인되어 있는 거죠. 동산 현금 포션은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은퇴하는 시점부터는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지금 부동산이 90%, 80%를 70%, 60%, 50%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반반 정도 될 때까지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선진국에서도 은퇴하는 시점부터 부동산을 급격히 줄이기 시작해서 부동산보다는 현금, 캐시를 가지고 캐시플로우가 있어야지만 데일리로 투자하는 돈도 있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동산 비율을 반 정도로 낮추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팔고 난 뒤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것 때문에 잘 못 올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은 타임은 그거는 신도 할 수 없는 게 부동산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퇴직에 임박해서는 부동산을 포션을 줄이고 동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주식, 펀드, 예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해다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 주식도 투자를 하시고 펀드도 투자를 하시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금 포션, 예금이나 국공채, 채권 포션을 많이 늘려나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은퇴 세대, 임박한 세대들이 돈 벌려고 주식이나 요즘 하는 그 비트코인,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하는 그 차익거래 뭐 그런 거 많죠. 선물 옵션도 있고 그런 레버리지를 많이 하는 상품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대박 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타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은 안전한 예금이나 국공채 쪽으로 자산의 한 7, 80% 이상을 갖다 두시고 그런데 우리가 신문이나 무슨 방송에 보면 주식 그날의 종가, 뭐 주가도 매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전체 동산 현금 자산 중에서 작게 한 1, 20%, 맥시멈 한 30% 정도까지만 변동성 상품에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금이나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프트하기 시작하는 타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전체 자산의 변경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포션을 아까 8, 90%에서 반으로 줄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줄이는 게 뭐 1년, 2년 만에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은퇴가 임박한 분들은 타임을 봐서 지금부터 해서는 한 2, 3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부동산 포션을 좀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밑에 예금 주식 포션도 예금 부분이 작았던 부분을 예금을 크게 하고 주식이나 펀드 부분을 좀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는 게 여러분들 퇴직 전 준비사항으로 꼭 준비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이 커뮤니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직장 생활을 한 3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하다 보면 대부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 아니면 동업에 있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고는 또 한국에서는 또 학연이나 뭐 지연 이런 것도 있죠. 동양 사람들, 그 다음 학교 친구들, 학교 선배 후배들 이런 사람들하고 20년, 30년, 40년 같이 쭉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퇴직 이후에는 기존에 있는 특히 직장 관련 이런 커뮤니티는 급격히 와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이 있을 때 같은 입사 동기라도 회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 흔히 있는 이야기죠. 누구는 과장으로 퇴직하고 누구는 부장으로 퇴직하고 또 누구는 또 임원으로 퇴직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은 직장에 있을 때는 같은 뭐 직장에서 근무를 해왔지만 퇴직하고부터는 사실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을 때 상사 혹은 또 밑에 이제 부하 직원으로 같이 있던 사람들이 퇴직했어도 같이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할 때 아주 그 관계도 좋고 그런 서로 상호 존중의 문화가 있었다 그러면 졸업 아니 저 직장을 그만두고도 계속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경조사나 이런 큰 커뮤니티가 있을 때만 만나지 별도의 모임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직장이나 학연 선배 후배 다 끊으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그런 관계는 그런 관계들이 유지를 하되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이제 관계를 가져야 될 게 같은 취미. 제가 지금 취미 종류로 지금 뭐 흔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기본형으로 뭐 체육, 음악, 미술, 뭐 공부, 뭐 봉사, 뭐 등등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같은 취미를 기반으로 하는 남녀노소의 커뮤니티의 결성이 제일 좋은 커뮤니티 결성 방법입니다. 이런 커뮤니티를 그러면 어디 가서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가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대상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놀았던 사람들, 지인들하고만 했죠. 지인들. 지인들이 누군가 아는 사람들, 회사 동료들, 그죠? 아니면 회사 동료들 아니면 뭐 학교 친구들, 선배 후배들을 대부분에 그렇게 같이 놀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커뮤니티 대상을 바꿀 준비를 해야 된다. 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놀던 물을 바꾸는 타임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던 사람하고만 놀고 그리고 또 일부는 퇴직한 시점에서 내가 이 나이에 환갑은질이 돼서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알았으면 뭐해? 지금 알던 사람만 해도 넘쳐나는데 새로운 사람을 알았으면 뭐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라 하면 이제는 내가 타인들이죠. 지금 타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냥 지인이 아니고 타인들은 대부분이 같은 취미를 바탕으로 똑같은 취미를 바탕으로 같이 어울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 타인들하고 그럼 놀려면 어디서 놀지? 누구랑 어떻게 뭘 하면서 놀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는 보시면 이 머리를 비우는 모임도 있고, 그죠? 또 머리를 또 채우는 모임도 있습니다. 몸을 채우는 모임도 있고, 또 마음을 채우는 모임도 있고, 그죠? 보시면 strong tie, weak tie라고 지금 표현해 놨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옛날에 보시면 옆집 사람들하고 숟가락 숫자도 아는 관계, 특히 우리 전통적인 뭐 특정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숟가락도 알면서 그 집 사정 큰 애가 어떻게 됐더라 작은 애가 어떻게 됐더라 구석구석 아는 그런 사이로 대부분의 한국 사회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게 서로의 로열티와 서로의 그 단합력을 높이는 그런 좋은 거라고 얘기해 왔는데 근데 점점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현역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관계가 서로 좋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에 같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약간 또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자기 라인에 들어오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직에서 벗어나서 퇴직할 시점쯤 되면 제가 위크 타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좀 느슨한 관계 지금 스트롱 타이가 뭐 끈끈한 관계라고 하면 약간 좀 느슨한 관계인데 이거는 같은 취미를 바탕으로 우리가 같이 노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취미 활동할 때만 같이 만나서 같은 취미를 즐기고 그것도 서로 존중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2차 가서 가볍게 맥주 한 잔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이런 관계를 앞으로는 만들어서 이런 관계를 여러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가서 같이 놀라면 중요한 게
이 체면을 버리라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현역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현역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계급장도 있고 그죠? 그다음 무슨 계급장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래서 내 나이에 아니면 내가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인데 저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놀아? 라고 하는 그 체면을 버려야지만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폼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뭐 젊은 분들도 그 폼 잡는 게 있죠. 뭐 플렉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제 퇴직에서는 사실은 이 얼굴에 있는 체면만 버리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만날 사람, 가서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 그리고 그 활동 중에서도 약간 보람형으로 봉사도 하면서 약간의 돈도 되는 그런 모임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은퇴한 시점에서는 이 체면을 부리는 준비를 슬슬 해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한 유학도 하고 그 주재원 경험이 있어서 그 일본 경험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그 노년화가 빨랐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학부형들 모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집에서 안 하는 건 아시죠? 그죠? 집도 좋기도 좋고 그래서 그 애들 유치원이나 혹은 그 수영장 보내놓으면 그 수영장 근처에 있는 거든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조그만 소공원 이런 데 가서 반드시 그 자기네들 PTA 그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끼리 모인 모임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여기서 받는 또 정보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학부모들이 일본에 있는 애들이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가는 애들이 있는 학부모 치고 아르바이트로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집사람은 그때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가도 첫째 일본 말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쓸 수가 할 수가 없죠.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 학부형 모임이 한 서른 몇 명이 됐는데 아르바이트나 낮 시간에 시간 많이 남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짜투리 시간에 돈 버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 자체도 또 하나 커뮤니티구나 라는 그런 좀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 아마도 우리 전업주부들도 짜투리 시간에 조금은 배우는 모임이든지 아니면 조그만 봉사형 모임도 점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때도 어디서느냐 하면 국민센터라고 돼 있죠. 첫째 뭐 저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또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비교적 또 주민센터도 깨끗하게 아주 공간감도 있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국에도 이제는 점점 이런 퍼블릭 센터, 국민센터나 무슨 복지회관 등등에서도 이런 게 점점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되기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돈도 부자지만 은퇴자가 되면 돈보다는 시간 부자가 되죠. 예, 시간 부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 게 우리가 은퇴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근데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현업이라는 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도 큰 우리가 또 슬기로운 그런 은퇴자 생활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또 단순한 또 재미뿐만 아니라 보람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어디 가서 이제 소속감이나 그런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또 책임감이나 그 기여감이 있어야지만 또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항목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주민센터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플러스 센터, 문화센터 그리고 복지회관 등등 대부분의 민간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공적인 섹터 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경비도 저렴하고 그 진입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급격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센터 혹은 50플러스 센터에 빨리 노킹을 해서 진입을 하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도 다 또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늦게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적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서란 것은 지금 퍼블릭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와도 했는데 여태까지는
직장 친구, 고향 친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죠? 또 뭐 일부 또 학교 선후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퇴직해서는 여러분들이 취미를 바탕으로 한 그런 친구들. 이건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도 큰 축이 되죠. 같이 놀 수 있는 큰 축이 됩니다. 자,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자, 공부도 좋죠. 취미도 좋습니다. 봉사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우리가 봉사도 하면서 조금의 돈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이게 현재 우리가 보람형 일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보람형 일자리. 왜냐하면 봉사는 우리가 특히 종교에서 뭐 사찰이든지 또 다른 종교 쪽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사실은 100% 봉사, 그런 신앙심에서 봉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봉사, 그 신앙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봉사를 하지만 신앙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종교단체에서는 봉사를 할 수가 없으니 일반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 할 게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입 자체를 하려면 맨 처음에는 오히려 퍼블릭 센터 이런 데 가서 취미 삼아 공부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의학 공부도 좀 하시고, 역사 공부도 좀 하시고, 아니면 그 여자분들이 많이 하신 뭐 요가 뭐 그런 저 댄스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 취미, 봉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슬기로운 애국자 해놨는데 애국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애국자 맞습니다. 왜냐? 지난 20년, 30년, 40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상업활동을 하면서 세금도 많이 냈죠. 예, 세금을 많이 내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한 명으로서 뭐 의무를 다하는 거지만 스스로 이 나라를 이제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애국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복지시설에 가서 아니면 지금 민간센터든지 가서 우리가 받는 거는 전부 다 세금을 환수하는 일인데, 세금 직접적으로 받아오는 것보다는 그런 퍼블릭센터에서 강좌 이런 걸 개설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의학도 있고, 그죠? IT 기술도 있고, 또 뭐 운동도 있고, 뭐 사소하게는 뭐 바둑, 뭐 당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하는 게 우리가 세금을 환수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뭐 배우려고 그러면 나가야 되죠, 우리가. 나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죠? 가서 하루에 한 5,000보 걷고 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 됩니다. 운동이 되면 기본적으로 운동이 된다는 것은 내가 몸을 튼튼히 가지고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을 이용 안 해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는 애국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주민센터, 뭐 복지관 등등도 있지만 이 선점 효과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방송 끝나면 즉시 가셔서 노킹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나에 맞는 봉사활동 혹은 약간의 보람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점 효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서 먼저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은퇴가 이제 다 다가왔죠. 은퇴 후 뭐 1년, 2년 혹은 개인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재취업하면 제일 좋은데 재취업이 사실 물리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업무에 반이 아니고 반의 반에도 만약에 월급을 준다 하면 재취업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재취업하기 힘든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체면의 문화, 아까 말씀드린 얼굴 체면의 문화, 내가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인데 과거까지 직급이 뭐였는데 과거 월급에 불과 10분의 1을 받고 혹은 뭐 100분의 1을 받고 이런 일을 왜 할까라는 그런 또 퀘션마크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잘못하면 은퇴 이후의 생활이
조금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 자체도 쉽지도 않지만 할 수 있는 분은 재취업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체력, 본인의 체력과 본인의 그 지적인 수준도 따라갈 수 있는 수준과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그 재취업을 하려면 상대 회사에서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필요성이 있다라고 받는 그런 회사를 찾아갈 수만 있다면 재취업을 제일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죠. 자, 정년에 언저리 오면 체력적으로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힘도 듭니다. 힘도 들고, 내가 가진 또 지식을,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 후학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데 요즘 신기술, 새로운 기술 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르쳐 주기는 조금 스스로의 좀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퇴직은 정해는 좋죠. 정해는 좋고, 이제 우리가 또 세컨드 라이프로 가야만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을 살려면, 지금 제일 슬기롭고 재밌게 살려면, 지금 현역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퇴직 전에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어느 날 갑자기 닥치면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들었고, 준비가 이제 허둥대둥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어느 날 갑자기 현역에 있다가 퇴직 생활이 되면 자존감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론 당연히 예견된 거지만 직장에 그만두게 되니까 첫째 시간 부자가 된다 그랬죠.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낮 시간도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우리는 현역에 있을 때는 아침 7시나 8시, 7시, 8시 반 이때 일찍이 출근을 했는데 대부분의 퇴직을 하고 나면 약속 자체가 그렇게 새벽 같은 시간이 약속을 잘 안 하죠. 한 달 점심 약속하면 한 12시쯤 되면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에서 한 11시 언저리에 나가면 식당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면 그 시간에 제가 아파트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맨 처음에 상당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나간다는 출근한다는 자체가 나는 백수요라고 지금 디클레어하는 나는 백수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몇 달 정도 흐르니까 사실은 나만 백수가 아니고 이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연적 은퇴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스스로 이제 또 마인드 컨트롤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 약속이 있어서 가게 되는 것 자체가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되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 같이 운동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생활형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외부 약속을 만들어서 외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적당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반드시 나가는 외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점심 약속만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나가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내가 원래 잘하는 게 있고 원래 잘하는 거는 지금 새롭게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새로운 배움이 되죠. 새로운 종목을 배움이 되면 제가 이제 집 앞에서 그 주민센터에서 저는 몇 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학 관련해서 제가 중국어하고 일본어 학원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앞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공부하고 오후에는 또 약간의 복습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최근에 IT 관련 기술을 좀 배우려고 파워포인트나 그 다음에 무슨 엑셀 작업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배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당한 운동과 새로운 배움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야 되니까 가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할 수 있는 게 커뮤니티 활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가 팝송을 배우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배움을 배우면 새로운 옛날에 몰랐던 그런 영어 가사도 생각나고 또 오면서 가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뇌세포 활성법에도 뇌세포 활성에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되더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슬기롭고 재밌게 살려면 여러분 일단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배우기 위해서는 가야 되죠. 가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일단 밖에 가서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슬기롭고 제일 재밌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오늘 강의를 1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그러면 퇴직 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실질적으로 퇴직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퇴직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 가서 무엇이랑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